듀샹의 병기에 칼무트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 칼무트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남자 소변기를 만들던 회사 사장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학자가 누구더라? 최근에 미학책을 많이 쓰고 있는 외국인 PPT에 있는데 이렇게 안 띄우면 잊어버리거든요. 아무튼 그 미학자가 하는 말이, 현대에는 예술이 자본주의로 흡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로 흡수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피카소 때만 해도, 영화관보다 미술관이 더 인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핫 이슈였고. 예. 지금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제가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이렇게 전시하는 데 가보면은 미니 동영상들을 띄워놔요. 5분짜리, 이렇게 몇 분짜리. 근데 그 동영상들이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CF 감독이 만든 영상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예술이 상품성하고 결합돼 버린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래서 상업성하고 예술성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얘기했던 전 대중의 예술가화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90년대 그 세미나 하면서 들었던 그전 모든 대중의 예술가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사진 작가가 아닌 대중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 사진이 널리 알려져 있죠. 아니, 널리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왜 인스타그램이 떠가지고 인스타그램이 부상할 무렵에 코다칼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때 코다칼라의 전 직원이 14,000명인가? 14만 명인가? 14,000명인가? 지금 뒤에 공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14만이었던 것 같아요. 14만. 대기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인스타그램 직원이 14명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거의 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이 또 그게 또 시가총액이 쭉 올라가거든요. 인스타그램이. 그래가지고 이제 코다칼라를 또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뭐냐면은 만 분의 일의 힘으로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시대예요. 또는 10만 분의 일의 힘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조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IT 기기 쪽에서 사용되는 어떤 센서라든가 칩이라든가 뭐 CPU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저장 능력이라든가 가격을 총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이 10년 만에 가장 적게 가격이 떨어진 게 100분의 1이고요. 가장 많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25,00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25,000분의 1. DNA 분석도 아마 그 정도 몇만 분의 1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 DNA를 염기서열을 시퀀싱하는 비용 자체가 뭐 천분의 일인가 만분의 일인가 몇만 분의 일인가 떨어졌어요. 아무튼 10년 사이에 한 천분의 일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된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뭔가 무료 서비스를 주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또 제작이 자동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제 주요 요인이 됐고,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신발 공장에서도 거의 자동화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됐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디자인을 직접 고를 수 있고, 신발을. 그게 수십 가지 디자인 중에서 막 조합을 해가지고 색깔을 조합을 해서 굽 높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다 인터넷 웹상에서 조절을 할수 있고 그걸 딱 클릭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내 발에 맞춰서 신발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게 진행되고 있냐면 그 신발에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센서가. 그래서 지금 나이키에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용화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도할 거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걷고 그러니까 GPS 같은 게 신발에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듯이 그런 것들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이동하고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얼마만큼 열량을 소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신발에서부터 어떤 본부로 나이키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랑 손잡았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플랫폼 기업이랑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가게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인 것 같아요. 제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 같거든요. 블록체인 혁명. 이제 오늘 추천 도서로 가져온 건데 블록체인 혁명하고 미래 경영의 아트 코어하고 미래를 만드는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세 권을 가져왔어요. 추천 도서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이긴 하지만 좀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두 권의 책은 한국의 입장에서 좀 한번 고려해볼 만한 책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신간들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대부분 미국적인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 신발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신발 얘기 끝내고 그 최근에 나온 책들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신발이 택시화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를 싣고 달리는 택시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발이.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그 플랫폼 본부에 가는 것만큼 그 플랫폼 본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페이스북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을 시킬 때, 우리가 애완견과 애완고양이의 사진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죠? 그게 교과서였던 거예요. 페이스북, 얼굴 인식 인공지능의 교과서였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유저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공짜로 썼죠. 물론 이제 그 서비스를 서로서로 친구 맺기를 하게끔 뭔가 감성적인 서비스를 주긴 했죠. 실제로 주긴 했지만, 충분히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저들한테. 그래서 페이스북 유저들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논문도 쓰고 언론에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방식이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걸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듯이, 우리가 입는 옷, 신발, 신는 신발까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노력에도 보상을 받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의 인터넷 시대예요.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는 누가 뭐 얼마만큼 데이터를 주고 하는 것이 측정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공짜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져갔죠.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어떤 정보를 주고 누가 양질의 정보를 주고 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과 고도의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그런 시대가 와버리죠. 그래서 그 시대가 오면은 더 밝게 웃는 사람의 통장에, 물론 이제 그 통장은 좀 가상의 통장이겠지만요. 늘 밝게 웃는 사람의 미소, 즉, 이웃들을 만나면 이렇게 친절하게 웃어주는 사람에게 돈이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지금 저처럼 좀, 저는 상당히 진보적인 미래학자거든요.
태생이 예술가다 보니까. 미래사회 플랫폼은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겪게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지금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플랫폼은 미래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최근에 나온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들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교과서가 과거를 담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래 왔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간,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터지고 잃어버린 20년 동안, 망하지 않았던 50개의 기업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SNS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때는 4차 산업혁명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난 20년 동안 축소경제 하에서 망하지 않았던 기업을 우리 한국 기업이 지금부터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IT 환경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는 와버렸고, 게다가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져버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년부터 지금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그런 책을 써서 낸다 한들 우리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적용을 전혀, 차라리 그런 걸 물론 참고할 만하겠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난 20년 동안 망하지 않았던 일본 기업은 어떻게 경영했는가를 차라리 알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요즘에 나오는 책들의 단점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든다는 것 자체가 단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뭔가 인문학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인간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책이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런 책이.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한 책들은 그래도 그런 면을, 인간의 본성의 면, 어떤 기업들의 본능, 자본의 본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요. 자, 플랫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가총액 1위 부자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마존에서 알리바바였나? 아무튼 그냥 책 파는 회사였어, 온라인으로. 그냥 아마존이란 사이트였죠? 그냥 아마존이란 사이트였다, 그냥. 알리바바는 최근에 마인이고. 제가 왜 헷갈렸냐면은, 알라딘을 통해서 책을 자주 샀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그때 지금 변리사하고 있는 선배 하나가, 야, 제프 베조스 아무래도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저한테.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러더니 점점점 이 사람이 정말 치밀하게, 일단은 유저들을 확보해 나갔잖아요. 유저들을. 책을 사는 사람들. 거기다 계속 뭔가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플랫폼의 핵심은 뭐냐면 접속되는 유저의 숫자에 비례해요. 숫자가 클수록 파괴력이 커요. 그게 바로 맥카프의 법칙입니다. 맥카프의 법칙. 접속자들이 늘어날수록 곱하기로 파워가 커진다. 이게 이제 아마존은 그거를 준비했고, 구글은 뭘 준비했을까요? 구글은 Gmail을 내면서 뭘 준비했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시작을 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책을 팔면서 유저들을 모을 때, 구글은 Gmail로 사람, 물론 그 Gmail도 유저를 모으긴 했죠. 그러나 거기서 뭔가 소비가 일어나는 플랫폼은 아니었잖아요. 아마존은 소비가 일어나는 플랫폼이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그 소비 플랫폼이 앞으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빨도 닦아야 돼요. 그럼 치약 사야 되고, 밀가루 사야 되고, 그죠? 빵 사야 되고, 그래야 사니까. 최후의 보루가 바로 그 소비 시장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소비, 리테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마존이 계속 쥐고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저들을 확보해 왔던 거죠. 근데 구글은 뭘 해왔었냐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해 왔던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이제 최강자가 지금은 아마존이 돼버렸고 인공지능의 최강자가 구글이 된 거죠. 근데 이 두 그룹은 사실 15년 정도 준비를 해왔어요. 15년 동안. 그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지구상에. 그래서 플랫폼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인공지능의 최강자하고 소비 플랫폼의 최강자하고 무인자동차의 최강자하고 이렇게 최강자들끼리 연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바뀐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구글과 테슬라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글하고 테슬라와 아마존이 손을 잡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수많은 소행성들이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합병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인수 합병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네이버도 인수 합병하고 있고 삼성도 뭐 좀 팔기도 하고 또 합병하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빨리. 그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가 형성된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을 연구한 학자가 로널드 코스라는 사람이 발표해가지고 여기 키워드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그게 바로 코스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에 비용하고 복잡성이 약해지게 되면은 합쳐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 분리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홈 시스템하고 CCTV 도어락 시스템, 그 다음에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 배송 기사가 입고 있는 웨어러블하고 이걸 다 연동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1인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편의점에도 안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무인 편의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최저임금 오르니까 무인 편의점 늘어나고 있는데 편의점에도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편의점도 무수하게 망하겠죠. 내년부터 무인 편의점 차려놨는데 근데 무인 편의점을 예를 들어서 80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안 망하겠죠. 일단 월급이 안 나가고 거기서 팔리는 비용 팔리는 수익이 그 장소를 차지하는 월세보다만 더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안 망하겠죠. 근데 매장에 직원을 둔 편의점들은 많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거의 모든 것을 그 택배로 해버리는 거예요. 택배로.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지를 아마존 시스템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예측 택배잖아요. 예측 택배. 그 집에서 휴지가 지금쯤 떨어졌을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집 식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언제 치약이 떨어질 때까지 다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미리 포장을 쌓아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미국에서 30분 내 배송을 달성해버린 거예요. 아마존이. 미국에서. 막 거기 막 넓으니까 뭐 중간에 걸릴 게 없잖아요. 그 실제로 드론 배송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드론 배송이 힘들거든요. 막 전선에다가 엄청 복잡해요. 집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이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내년에 어쩌면은 아마존이 딱 들어왔을 때 빨리 아마존 택배기사로 취직하는 게 저는 살아남는 방법 중에 아닌가. 개인으로서. 예. 그러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왜냐면은 아마존 택배기사의 시대가 제 생각에는 15년은 갈 것 같아요. 15년 후는 어떻게 바뀔까요? 로봇 택배기사가 나오는 거죠. 15년 후에는. 지금은 사람이 옮기는 게 더 싸니까 사람을 쓰는 거죠. 자본의 속성. 비용이 더 싼 게 나오면 무조건 그걸 쓴다. 그런데 단 사고율이 어느 정도 거의 없어야 된다. 그 자동화를 하거나 로봇이나 드론을 썼을 때 사고가 나버리면 더 손해를 보니까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위험이 줄어들고 그게 비용이 싸면 무조건 사람을 잘라버려요.
그게 자본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은 사람 자르기 아주 좋죠. 뭐 별로 뭐 도난당할 위험도 별로 없어요. 다 왜냐면은 회원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휴대폰에서 이미 이 사람이 우리 편의점의 회원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도난 위험이 별로 굉장히 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예. 지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편의점을. 나중에는 문이 계속 잠겨 있어요. 그거 등록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인 편의점이죠. 어쨌든 코스의 법칙이 바로 태양계 내에서 수금지구와 목도촌화맹 약, 명왕성운이 빠졌죠. 수금,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곳은 수금지화 목성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5개의 기업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5개 중에서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게 구글하고 테슬라하고 아마존이에요. 나머지 2개 정도는 뭐가 될지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테슬라는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버려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외치기 시작하겠죠. 기본소득. 근데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점점점 많아졌을 때, 그 계급을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고 그래요.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이게 좀 신조어인데, 자산과 자본이 없는 비정규직 알바 계급을 프레카리아트라고 그래요. 근데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엄청 많아질 것 같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프레카리아트 아마 청년 연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프레카리아트 청년 뭐 이름을 붙이기를 뭐 뭔가 줄임말로 이름을 한번 붙여봐야죠. 프레카리아트 청년 연대. 그래서 아마도 기본소득을 주는 정치인들을 뽑게 될 것이고 그런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년부터 급속도로 심화될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차기 대통령의 최대의 이슈는, 제가 차기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노동권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권의 시대다라는 저 이슈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생활권이에요. 그게. 그래서,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최소한 주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코하우징, 뭐, 집을 쉐어링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주거하고,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중에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와이파이를 공짜로 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이미 공짜화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는 공짜화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와이파이가 공짜화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닐슨의 법칙입니다. 와이파이가 확산되는 속도가 1년에 50%에서 60%씩 더 커진다. 그러니까 무오의 법칙이랑 되게 비슷해요, 속도가. 그러니까 18개월마다 두 배씩 커지는, 성장한다라는 거잖아. 그 데이터 저장 능력이라든가 컴퓨터의 성능 같은 게. 그렇게 집적도가 좋아지듯이, 무오의 법칙처럼 집적도가 좋아지듯이, 닐슨의 법칙은 광대요. 사람들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진다라는 게 닐슨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 코스의 법칙, 메칼프의 법칙, 닐슨의 법칙, 무어의 법칙 다 얘기했죠. 자, 가운데 칼슨 곡선이 드디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칼슨 곡선은 플랫폼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칼슨 곡선은 뭐냐면은 생물학과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입니다. 칼슨 곡선은. 근데 칼슨 곡선도
무어의 법칙, 닐슨의 법칙과 속도가 비까비까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거의 뭐 1년에 막 두 배씩 그 성장을 해요. 그 DNA를 우리가 판독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DNA 조작, 크리스퍼. 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교체해버리는 기술 같은 거.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 보세요. 더 정교해진 유전자 가위. 염기 하나만 바꿔치기. 근데 이게 칼슨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 쪽에서도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다. 물론 이제 이 빠른 것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예방의학, 100% 예방의학으로 간다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 공감의 시대를 썼던 저자 이름인데, 그 사람이 쓴 게 환경유용 제로 사회인가? 우리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는 비용이 갈수록 싸지다가 거의 제로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제로화되고, 또 그것을 거의 제로화하는, 그러니까 비용을 거의 받지 않는 경쟁이 무엇 때문에 붙게 되냐면, 그러니까 아마존이 유저를 많이 모아야지 더 파워풀해진다는 게 맥카르토의 법칙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짜 폰을 준다거나 공짜로 뭔가를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공짜 폰을 뿌릴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5년 내에 공짜 폰 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그 폰은 기본 포맷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웨어러블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또는 헤드셋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벤처기업 중에서 생각을 그냥 바로 텔레파시로 전달해주는 것까지 연구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있고,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헤드셋만 쓰면은 통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이 기술은요, 제가 벌써 10년 전에 나온 책에서 읽었어요. 그 생각을 읽는, 원격으로 읽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게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이라고 다르파에서 추진했던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년 전 책인가 5년 전 책에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0부터 9까지 숫자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원격으로 그걸 알아맞추는 것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단어를 성공을 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있느냐를 읽어내요. 최근에 뭐까지 성공했냐면 문장을 생각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벤처 회사에서. 텔레파시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휴대폰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의 공짜화로 퍼질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 플랫폼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유저를 긁어 모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었죠. 그 공짜 폰을 확 뿌려버리는, 공짜 웨어러블을 확 뿌려버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섯 개의 마지막에 남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몰라요. 아마존이 갑자기 휴대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마존이 뿌려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해버릴지. 그러니까 다섯 개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세 개, 두 개로 더 압축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가 한계 효용 재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서비스들은 모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는 점점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집단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노동권이 상실이 되면서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변하게 되고, 왜냐면 어차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드니까 노동권에서 생활권으로 간단 말이죠. 헌법 자체가 이번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것이 의미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정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자,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주 늦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용이. 그게 뭐냐면 질병치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방하고 사람이 더 이상 늙지 않게 하고 진정한 안티에이징 기술을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거는 좀 오래 걸린단 말이죠.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바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요인은 한 80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암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그 80가지 요소를 다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방 이야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방 이야기. 그래서 향후에 다른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는 그 비용은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의료 플랫폼 기업에, 그러니까 의료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분명 급부상을 하게 될 겁니다. 구글, 테슬라, 아마존 말고 또 한 기업은 반드시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전쟁 중이에요. 뭐가 전 세계를 잡을지 몰라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헬스케어 기업에게 웨어러블을 통해서 주는 생체 정보 있죠. 이것의 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소중해져요. 그거는 꽤 비싼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왜? 질병과 노화를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그 헬스케어 기업에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인종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도 정보도 받아들여야 되고 한국인도 받아들여야 되고 막 그쵸? 살아온 환경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당뇨병이 왜 걸리는지도 다르고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달라요. 바로 그런 것들을 그 헬스케어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생체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아까 제가 나이키 신발 케이스가 그겁니다. 신발을 신고 안경을 쓰고 옷을 입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갔을 때 우리가 그 헬스케어 기업으로부터 어떤 모종의 포인트나 코인이나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헬스케어 기업은 어디서 돈이 생겨서 생체 정보를 주는 일반인들한테 돈을 줄까요? 죽기 직전의 갑부들. 몸이 아픈 갑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되는 사업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